관리원장을 먼저 받겠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재성 에너지요. 재성 에너지요?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16,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고요. 많지 않으시네요, 비중은. 요즘에 이렇게 조금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따라가세요, 손자님? 그래갖고 막 많이 하고 손목이 계세요. 좀 물리고 네. 아, 대성에너지는 들어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진 않으시네요? 있어요. 네. 한 10일? 아, 그 정도 되셨어요? 한 일주일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사시고 나서 은봉을 많이 만나셨군요. 은봉을 좀 만나시면서 약간의 손실권이신데.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빨리 나올 수 있나? 아, 탈출 전략 한번 저희 연구해 볼까요? 네. 이게 수익이 나야지 무조건 내가 나오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드시고 계세요? 아니면은 빨리 조금 빠지는 것도 방법이 된다 하시면은 좀 나오실 전략도 함께 좀 가지고 계세요? 주위에 안 봐도 되는데, 네. 본전만 본전만 기간은 짧게. 되고 나오면 알겠습니다. 되니까. 원하시는 두 가지 저희가 체크 포인트 안고, 거기에 맞게 전략 한번 같이 점검해 볼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쟁의 슛하면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서는 조금 시세가 꺾였는데, 그 지점에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손실을 입고 계신 생각이세요? 네, 14,350원 거래가 됩니다. 한번또 이슈 발생하면 힘 많이 내는 종목이어가지고, 어떻게 조금 융통성 있게 대응하면 좋을지, 기간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게 네, 잡고 계신 것 같거든요. 타이트한 기간 하에서 전략 남겨주세요. 네, 뭐 이런 종목은 진짜 운이 따라야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고 뭐 에너지 문제가 더 불거졌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대성 에너지가 뭐 하는 회사냐? 그냥 대구 지역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 받아 가지고 그 검침해 가지고 해주는 회사예요. 크게 막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매년 똑같아요. 그냥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다만 얘가 이제 테마로 이제 엮여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움직여줬는데, 얘는 진짜 이전에 보면은 이 17,000원이 평균 가격대였어요. 그리고 7,000원짜리가 매출에, 그 뭐냐, 되는 것도 보면 10만 주도 안 돼요. 그냥 소외받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핫하게 좀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비중 5%는 잘하셨어요. 그러면 잘했다라는 건한번더 산다라는 생각 갖고 가야 돼요. 16,200원, 뭐 여기서 샀든, 그러면 결국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한번더 사도 돼요. 5%니까. 예, 네, 5%니까. 그 대신 여기서 샀는데 이 61평선 깨고 내려가. 그랬을 때는 내가 산거 일단 절반 팔아야, 다시 팔아야 돼요. 이전 패턴을 보면은 여기 지켜주고 올라가다가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가지만 61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깨고 내려가면 보통 3일 안에 올려줘야 되거든. 일단 올려줬는데 또 깨고 또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 이 구름대, 이 빗각 사이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 봤을 때한 17,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그냥 추면은 좀 무서워. 지금 자리는 좀 무서운 자리예요. 얘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은봉 때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다가 한 17,000원 정도 오게 되면 빠져나오자. 이런 종목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대성에너지가 모 기업이 뭐냐면 대성홀딩스예요. 완전 작전 들어갔어요. 주봉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이 주봉 보면은 이 7,000원짜리가 지금 이 어지간히 6만 원까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제 털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는 아오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 대성 에너지의 모기업이 대성 홀딩스인데 지금 이렇게 작전 들어가고 얘가 죽어버리면 대성 에너지도 같이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대성에너지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네. 좀 그래도 힘이 나시죠? 네. 빨리빨리 요즘 스피디하게 대응하시는 능력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궁합도 잘 맞으실 것 같고, 수익 계속 많이 내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목소리가 참 밝으셔가지고, 네. 대성에너지도 좋은 결과, 네. 꼭 있으실 것 같아요.